저었어요. 날쥐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내서 차갑게 굳히면 비누가 됩니다. 자, 비누 베이스와 30도 아트 나이프, 다양한 사이즈의 조각도, 그리고 유성 매직을 준비합니다. 자, 먼저 작품의 정면을 정하고 드로잉을 올려줍니다. 드로잉을 올릴 때 잘하는 법은 쫄지 말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내가 그리는 이목구비가 두부에 칼집 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잘 그려봤자 나중에 다 지워질 거니까 그냥 그려줍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번에 만들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건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드로잉 외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모두 도려내 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피에타가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공 지식은 하나도 없고 구글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제할 때 그냥 구글링 하잖아요.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외, 연민,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이탈리아어가 나오냐면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499년, 522년 전에 미켈란젤로는 엄청 유명한 24살 조각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기경의 의뢰를 받아서 그의 무덤을 장식할 조각상을 제작한 것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특히나 이 피에타가 유명한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남긴 수많은 조각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가 본인 서명이 남겨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찐이라는 거죠. 이게 가짜냐 짭이냐 물어봤을 때 아, 이거야말로 찐 명품이다 라고 명품 보증서가 돌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도 이 피에타에만 자신의 서명을 남긴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피에타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거 별로 핫하지도 않아 아티스트가 만들었대 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조금 빡쳐서 그날 밤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서 그 성모 마리아 가운데 있는 띠 있죠? 거기에다가 이거 나님이 만든 땅땅땅 서명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헛소문 디펜스를 위해 나님 사인이 있는 건 피에타가 유일하고 피에타가 제일 유명한 작품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주문을 한 추기경이 계약 완료 시점보다 그 이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미켈란젤로는 보수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서까지 붙어있는 한정판 페라리를 팔았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솔직히 이건 커버하기 힘들다.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몰래 사인을 마치고 성당을 나오는 길에 밤하늘의 펄이 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하느님께서도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라며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로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명품 같은 거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사인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 오르던데 500년 동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렇게 드로잉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나저나 제가 만든 피아타는 왠지 모르게 반찬 투정하는 자식이 된 것 같네요. 몇 번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더 세부적으로 덩어리를 쪼개줍니다. 이때 덩어리를 어떻게 쪼개냐면 이거 완전 다리가 인어공주잖아 그러면 갈라주시고 의자랑 몸이 하나가 됐잖아 카우치 포테이토잖아 그러면 잘라내주시고 마리아 떡대가 완전 씨름 선수잖아 하면서 깎아내가면 어느덧 덩어리가 쪼개집니다. 요 정도 둔탁함에서 인체 비율을 뽑아냈다면 이제 찐 묘사를 시작합니다. 가슴띠와 옷의 경계를 구분해 준다던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아랫도리와 피부의 경계선을 나눠준다던가 머리가 없는 머머리에 단차를 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이 2단계, 3단계입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아서 체지방 커팅을 해줄게요. 그렇게 체지방 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 확실히 미켈란젤로 근육 진짜 좋아한다 였습니다. 그냥 근육이 올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울끈불끈 울퉁불퉁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작품에서 이렇게 많은 근육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냐라는 썰이 있는데 실제로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그게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더 얘기를 해보자면 500년 전 이탈리아에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 3명이 살았습니다. 라파엘로, 레오나드로 다빈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데 형제는 아니고 셋 다 다른 사람이에요. 라파엘로는 생김새가 무척 아름다워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하고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성격은 가칠한데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면 좀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남녀노소 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성격은 더럽게 안 좋고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엄청 안 꾸몄다고 해요. 별로 아름답게 생기지도 않았고 맨날 레오나드로 다빈치랑 욕받고 라파엘로랑 싸우면서 교황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다가 이제 막 주변 가족들이랑 동생들이 돈 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돈을 받는 족족 가족들에게 보낼 정도로 생활도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는 자기 주변에 수평적인 관계인 친구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본인을 엄청나게 추앙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엄청 하대하는 제자들만 주변에 있거나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해봤냐라고 물어보면 평생 금욕을 지향하면서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뭔가 짠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십에도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레알 찐 천재라는 것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임팩트 있는 작품을 남긴 작가가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나무위키나 읽어내면서 뭐 예술을 얼마나 쥐뿔 만큼 알겠냐면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아하다던가 고급스럽다던가 기발하다던가 좀 괴랄하다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있는데 중세 조각가 중에는 미켈란젤로와 로댕만큼 뭔가 대체 가능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빈으로 피에타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뭔데 이 마리아상이 왜 이렇게 크지? 인간 비례가 아닌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피에타상은 성모 마리아가 훨씬 더 크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각상을 아래에서 바라보는 관람객 시점에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미 이 돌을 깎기 전부터 이 조각상은 사람들이 밑에서 쳐다보겠지? 성모마리아를 좀 크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미 계산이 다 들어가 있던 거야. 다 수가 짜여져 있던 거죠. 이런 임팩트를 주는 감각이 이 사람의 독보적인 재능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그래도 난 미켈란젤로처럼은 안 살래 라며 작업을 정돈해주면 피에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작품은 작가를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든 피에타는 되게 동글동글하니 뭔가 잘 깎았는데 잘 깎았네요. 봐봐, 잘 깎았잖아. 이거 못 깎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목이 없는 겁니다. 아빠, 듣고 있지? 이거 잘 깎은 거야? 이렇게 절대 전공적 지식이 들어있지 않고 혼자 나무위키 보면서 떠들어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